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수상한 파트너에서 차유정 역할을 맡았던 헬로비너스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본명을 개명을 했고요. 권 나라에서 활동명은 나라로 쓰고 있었는데 본명 나라를 아윤으로 바꿨어요. 권 아윤으로. 사실 바꾼 데는 부모님의 의견이 많아가지고 바꾸게 됐어요. 활동하면서 좀 자주 아프더라고요.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했던 경험도 있고 교통사고도 제가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교통사고도 당한 적이 있어서 부모님께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사실 바꾸게 됐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이름 바꾸기 전까지는 목 감기를 좀 달고 살았었거든요. 한 3, 4개월 동안 목 감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름 바꾸고 나서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이름 아윤은요, 나 아자에 윤택할 윤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원래 전에는 그냥 한글 이름 나라로만 썼는데 이제 한자 이름이 생겼어요. 수상한 파트너에서 같이 호흡했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좋은 작가님, 그리고 좋은 배우 선배님들을 만나가지고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분들을 챙겨주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참 사람으로서 되게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두분 실제 성격은 되게 비슷하세요. 되게 쾌활하시고 유쾌하시고 유머러스하시고 또 로맨티스트신 것 같은데 극 중에서 굳이 뽑자면 태준아 미안해. 저는 지창욱 오라버니요.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봤었을 때그 다들 그 눈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먹묵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먹묵미? 일단 오라버니 군대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저랑 헬로비너스는 기회가 된다면 위문 공연을 가고 싶습니다. 오라버니만 괜찮다면요. 사실 시트콤도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고요. 조심스럽지만 사극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사극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굉장히 재밌게 봤고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참 마무리 수상한 파트너로 첫 연.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수상한 파트너로 첫 전극 연기에 도전해서 무사히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사랑 속에서 더 씩씩하고 열심히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헬로비너스 나라로서 그리고 배우 권나라로서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